우선은요, 네. 혼자는 혼자로 보여요. 혼자는 혼자로 보이는데, 혼자 맞죠, 현재? 결혼했다가 끝난 건가? 네. 돌싱. 이게 조금 됐어요. 아주 최근은 아니에요. 돌아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돌아오신 지? 이게 서류상으로 끝난 지가 한 작년 4월? 네. 그러니까 원래 끝난 거는 서류 말고. 서류 말고는 원래 가정에 끝난 거는. 재작년 2월쯤. 삼재를 좀 크게 치시는 형국이에요. 그런데 나는 엄마한테는 도화나 화계도 있어.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풀어 얘기할게. 엄마가 을축생이에요. 5월이에요. 그러면 내가 타고난 해와 월에 월궁에 우선 원진살이라는 게 껴있어요. 이렇게 원진살이 이렇게 껴있으면 내 어려서 부모님도 편안하지만은 않으세요. 조금 가정불화를 겪고 자라오셨고, 그리고 이게 성년이 됐을 때, 내 남편궁이 불안해요. 불안 요소가 있는데, 나한테는 이게 원진살도 있지만, 또한 가지 도화도 함께 들어있기 때문에, 상대가 바람이 나든, 내가 바람이 나든, 인연이 꼬인단 얘기예요. 조금 이런 문제도 좀 보이고, 부부 사이에. 전에 부부 사이에 이런 문제도 좀 있어야 할 거고. 그리고 또한 가지는 성격이 너무 안 맞으셨을 거예요. 성격 성향 자체가. 성격 성향 자체가 안 맞는데 우선 시댁과의 관계도 매우 안 좋으셨을 걸로 예측을 해요. 시댁의 관계도. 그러니까 무언가 내가 살면서 뭐, 그 먼저 배우자랑 불화가 있을 때 시댁이 내 편이 되어준다든가 이러기보다는 오히려 배우자 편을 더 든다든가, 그렇게 해서 진짜 좋게는 못 헤어존을 것 같다, 관계가. 좋게는 못 헤어졌을 것 같다라고 최근의 사건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그렇고, 을축생이 5월이라 첫 번째 얘기를 했죠. 내 어린 시절도 부모가 되게 사랑 가득히라기보다는 사랑이 가득하면 경제적이나 뭐 한쪽 부모를 일찍 잃어야 되고, 그게 아니라면 부모 자체에 조금 엄마는 불화인 가정이 좀 있어야 된다. 편부, 편모라든가. 그리고 또 24일에 일주예요. 그런데 내가 금전으로 인해서 되게 항상 박복하게 살아야 할 이유는 없어요. 근데 그렇게 모아야 된다라는 그런 것도 없어요. 있으면 있는 대로 엄마는 좀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모으기가 어렵다. 근데 돈은 흐르나. 돈을 모으기가 어렵다. 사주를 놓고 보면. 그리고 을축생이 5월이기 때문에 내가 요 앞에만 보면 초년까지는 그래도 어떻게 직업을 가지려고 해요. 직업을 가지려고 하지만 결혼과 동시에 나는 일하기가 싫어져요. 조금 일에 대한 생각이 점점점점 줄어야 되는 거고, 다시 내가 무언가, 활동성을 얻으려면 아직 이민년도 약해. 약하고 오히려 후년, 2023년. 2023년쯤 되면 지금은 엄마가 많이 낙이 없고 희망이 없어요. 의욕이 없어요. 의욕이. 매사에. 매사에 의욕이 없어. 인연을 만난다고 보면 그 인연에 대한 절박함도 없어요. 누구를 소개받든지 뭐 연예인을 하든지 뭘 하든지 그냥 외롭고 적적하니까 만나는 정도겠지. 누군가를 다시 인연을 만난다고 해도 절박하게 무슨 희망을 갖고 만나기엔 시기적으로 아직 아니다. 그리고 직업을 내가 우선은 혼자가 되니까 직업을 가져야 되잖아. 이 직업을 갖는 데 있어서 뚜렷한 방향성을 갖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엄마 전문직 있으세요? 많이 뚜렷한 방향성을 갖기가 어렵다는,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거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도 이혼을 하면서 엄마가 빈털터리는 아니에요. 조금 정리하면서 위자료 좀 받지 않아요? 아니요. 전혀 안 받았어? 네. 그럼 다시 물을게. 유책 책임이 뭐였어요? 없어. 그쪽이야. 그쪽이, 그냥 그러니까. 경제, 그냥 자기가 경제적으로 힘이 붙여서 그냥 그게 이혼하고 싶었던 건, 저 몰래 자기가 대출을 받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게 힘들어서. 근데 본인이
그 이혼을 요구해요? 했죠. 그쪽에서 이혼을 요구했죠. 그 제가 뭐 처음엔 안 된다 그러다가 이제 이미 상황이 이 사람 마음이 자기가 그 돈으로 버거워서 그런 사람인데 뭐 의미가 있나 싶어서 그냥 그렇게 하죠 그랬던 거였죠. 돈으로 버거운데 이혼만 하면 된대? 응, 일단 이혼만. 좀 의심스럽다. 생각해봐. 너랑 이혼하고 나면은 돈으로 버거운 게 해결된대? 계속 일단 고정적으로 들어가고 자기가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그 생활비 때문에 이 사람이 돈이 어려웠을까? 네가 막 되게 흥청망청 많이 썼어? 아니요, 저는 괜찮아요. 자기 하는 일이 문제인 거지. 너 하나 없다고 가정 깨진다고 이게 돈이 완전히 그 문제가 해결되냐고. 내가 보기에는 핑계 아닌 핑계인데? 알고 있어. 그래서 그냥 마음이 없으니까 그냥. 마음이 없는 거야. 마음이 딴 데 가 있는 거야. 이미. 그냥 너랑 살기 싫은 거야. 너도 받아들인 거야, 그냥. 네. 그래서 어차피 자네는 내가 밖으로 돌든 상대가 밖으로 돌든 무슨 문제가 되더라도 꼭 그거는 내가 배우자하고 그런 문제가 유발이 될 수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단지 돈 때문에 이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 이혼 사유가. 이혼 사유가 그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 무슨 돈 많은 여자를 만났는지 어쨌는지. 그런 건 없었어요. 그런 거 없었다고? 네. 아닌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엄마한테 딱히 들어오는 인형궁이 보이진 않아요. 사귀는 사람 있어요? 물어볼 사람 없어요? 딱히 인형궁이 보이진 않거든요. 인형궁이 보이지 않고 지금 내가 이제 일단락이 됐잖아. 전반전이 끝났어. 전반전이 끝나서 무언가 새 출발을 해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낙도 없고 희망도 없고 의욕도 없고 방향성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내가 계속 이럴 건지 아니면 내가 조금만 버티면 뭐가 달라질 수 있을란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한 것 같고 엄마가 나한테 오신 이유는? 말 그대로 그냥 앞으로가 좀 어떻게 풀릴까 싶어서 그게 궁금한 거죠. 제가 말씀하신 대로 그냥 뭐 하고 뭘 해야 될지 사실은 지금 잘 모르는 건 맞거든요. 근데 친정에 그렇고. 기댈 것도 못 되잖아. 네, 네. 참 외롭다. 참 외롭다. 내가 아까 이런 말을 했어요. 얘기 묻기 이전에. 너가 결혼을 하면서부터는 그렇게 일하는 밖에 나가서 치열하고 일하고 살고 싶지가 않다. 결혼하는 동안에 일하셨어요? 네, 했죠. 뭐 하셨어요? 학습지 선생님도 했었고 콜센터도 했었고 간간이? 꾸준히 계속 아니면 간간이? 꾸준히 계속 하다가 신랑이 일을 안 하니까 신랑이 일을 안 해가지고 제가 계속 하니까 일을 안 하는 것 같고 제가 그때 좀 몸이 좀 아팠고 이래서 그 일을 그만두지 않으면 이 사람은 죽어도 일을 안 할 것 같아서 제가 일을 그만두게 된 거죠.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일을 그만두게 되는구나. 네, 네. 그래서 엄마는 결혼하고 나서는 오히려 일을 그만두게 돼요. 그만두게 되고 이제 와서 무언가를 다시 할랬더니 앞이 막막하고 근데 이게 아직은 네. 이민영까지는 이게 이어가 본인한테는 삼재 아닌 삼재의 기운이 그대로 이어가는 거예요. 삼재 아닌 삼재의 기운이 이민영까지는 그대로 이어간다. 그래서 딱히 이 사람이 사주에 나와 있는 직업이랄 게 딱히 없는 사람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때로는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금전이 항상 내가 움직이면 아쉬우면 아쉬운 대로 움직일 때마다 사람을 만나도 내가 맘만 먹으면 금전이 생기고 일을 해도 맘만 먹으면 금전은 항상 따르는 거거든. 네가 인간의 덕은 없지만 금전은 내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돈이 모일 수는 없어요. 이 돈이 안 모여. 정확하게 사주에 뭘 해라라는 직업군도 없어. 뭐든지는 할 수 있어.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그런데 뭘 하든 간에 나한테 금전운은 있어서 금전은 따라들어. 예전에 뭘 했더라도 성과들이 나쁘지 않았을 거예요. 벌이들이. 그죠? 이거 해도 괜찮고 저거 해도 괜찮아. 근데 돈이 안 모여. 예전에는 남편이 무능력해서 안 모였으면 지금 앞으로는 또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쓸 줄 몰라 안 쓰는 게 아니거든. 그때는 그 정도 상황이 아니었으니까 안 쓰는 거지. 그래서 엄마한테는 이 도화라는 게 있어서 내가 이 도화를 잘 발휘를 하면 사람 대하는 일이 엄마한테 맞는 거예요. 사람 대하는 일, 영업직, 장사 이런 것들이 나한테 맞지. 사무적인 일이나 기계적으로 기술적인 일은, 근데 뭐 기술적인 일이라도 미용사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이렇게 대하잖아요. 그러니까 큰 모터는 사람 대하는 일을 하라는 거지. 도화를 내가 직업으로 써먹으라는 거지. 근데 이 도화를 잘못 써먹으면 꽃뱀 될 수 있어요. 사람을 대하면서 직업이 되는 꽃뱀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아직은 참 답답한 건, 그래서 왔지만 해운년 자체가 확 열리고 바뀌질 않았다. 그래서 7월이 지나가고 나야, 6월 음력으로 6월 7월이 되고 나면 나한테는 이제 내가 운기가 걸음이 이렇게 구름이 걷혀, 구름이 걷히면서 조금 더 적극성을 스스로가 띄게 돼. 네가 맘만 먹으면 못할 게 없거든요. 사실 뭐 내가 어려서 시집가기 전에는 내가 부모 덕을 그렇게 크게 봤던 사람이 아니야. 내가 내 앞가림 내가 하면서 살아야 되거든. 18부터는 내가 이렇게 좀 세상을 냉정하게 판단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감성적으로 예쁘게 예쁜 마음으로 세상 몰라요 뭐 이러기는 어려워. 엄마가 세상을 일찍 알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맘만 먹으면 되는데 이 우울감, 이 무언가 그늘진 마음이 가라지질 않는 거야. 근데 이게 내 사주에 나와 있는 삼재라는 운기가 운기가 나를 지배를 하는 게 올 상반기까지는 나한테 머물러 있는 형국이라 용을 쓰고 기를 쓰고 나간다고 할지언정 열심히가 안 돼. 그러니까 뭔지 모르게 자꾸 헛발질하는 것만 같고 스스로 내가 이렇게 작아지는, 그렇거든. 근데 6월이 되고 7월이 되면서부터는 구름이 걷혀, 운기가 걷어간다는 거야. 구름이 걷혀. 그러면서 스스로가 막 이렇게 털어내는 거지. 이럴 순 없어. 내가 이제 지워야지. 엄마는 되게 냉정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딱 털어내, 뭐 결혼도 그렇게 냉정한 마음으로 딱 끊어내듯이 되게 냉정한 사람이라. 그런데 참 희한한 거는 운기라는 게 나를 지배할 때는 나의 생각과 이 운에 이게 팽팽하거든. 그래서 조금 더 빨리 움직일 때에는 조금 사주 풀이를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흘러갈 때에는 6, 7월까지는 조금 버거울 거다. 스스로가 내 운을 털어내기는 조금 버거울 거다. 근데 6, 7월이 지나가서는 도화에 관계된 사람을 응대하는 일을 해라. 그런데 이 도화가 깔려있기 때문에 내가 멋을 못 내는 것도 아니고 돈을 쓸 줄 모르는 것도 아닌데 그것은 조심하면서 살아가라 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뭐든지 할 수 있다 너는. 내가 단지 지금 다운돼 있을 뿐이야. 뭐든지 할 수 있다. 뭐 딱히 정해진 그런 딱히 건 정해진 게 없어. 사람 대하는 거, 응대하는 거, 장사도 괜찮고. 그리고 뭐 그러니까 인터넷 판매보다는 매장 안에서 사람 대하는 게 훨씬 낫고. 그리고 남자 대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참 희한한 건 내 남자만 아니면 내가 나쁘지 않아, 관계가. 근데 내 남자일 경우에는 내가 덕이 없어. 나는 아버지 덕도 없거든. 형제 덕도 없거든. 근데 남편 덕도 조금 없어요. 조금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없어요. 이게 언제까지? 46까지는 그래. 46? 그러니까 남자한테 너무 믿고 사랑을 바라볼 수 없어 너는. 내가 뭐 꽃뱀이 되라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차라리 남자를 만날 것 같으면 연애를 하시고 결혼, 그렇게 혼자 살아갈 팔자는 아니거든. 근데 결혼을 서둘지 마라. 적어도 33살, 4살까지는 33, 4까지는 결혼을 서둘지 마시고 내가 연애는 할 수 있다. 절대 혼자 사실 분은 아니다. 직업을 고를 것 같으면 회사 생활하는 거는 내가 못 견뎌요. 좀 돌아다니고 움직여야지. 그리고 정해진 월급 받는 거는 그것도 내가 싫어요. 내가 능력껏 무언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거. 근데 그 시기가 곧 와. 상반기까지만 엄마가 건강 잘 챙기시면 돼요.
위가 너무 안 좋아. 소화도 안 되고, 잘 얹히고, 역류도 할 거예요. 이게 과도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 지금 엄마가. 그러니까 몸 잘 챙겨요. 이제 밖으로 움직일 시기가 곧 다가오니까 조금만 버텨요. 알겠습니다. 네.